안녕하십니까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최영구 선생님 좀 모시겠습니다. 제일 부자셨을 때 어느 정도 부자셨어요? 송일이 만난 딸라고 세금 포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독을 안 하겠구나 하는 걸 알겠어. 서울에 들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주변에서 저한테 왜 이렇게 어른 닮지 못하면 저런 상당히 피곤했어. 어린 분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삶에 대한 배짱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.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 못 그만두는 이게 노예 사태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노예고 선생님은 자유인이고. 작년에 그 대담에 응할 때도 곧 죽을 줄 알고 대담에 응했는데 이렇게 오래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.